기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보장 기간이에요. 뭐 60세에서 이제 80세, 이제 100세 만기 또는 뭐 아예 뭐 100세 넘어가는 보험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기간 가지고 리모델링 할때 어떤 멘트, 어떤 화법을 쓰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9세 때 이제 네. 80세가 되는데 내년도 보험이 다 없어져. 암 보험 없어져. 뇌, 심장 다 없어져. 이때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79세 때 가입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지금 남자가 83.5세, 여자가 88.5세 평균 수명이라고 치면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보더라면 90세가 넘어갈 텐데 10년 이상을 암보장과 뇌심장 보장이 없이 살아가야 될수 있다.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장기간이 긴 것들을 추가로 가는 개념이죠. 추가로 가서 8세까지 끝나는 것과 보장이 이제 업돼야 되죠. 뭐 현가 개념도 있지만 네네. 업시켜서 가서 그런 보장들을 전체적으로 뇌, 심장 하는데 요거 곁들여서 기간도 이제 늘리면서 보장 범위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뇌출혈, 급성신경세 세 가지를 다 보장해 줍니다. 이게 뭐죠? 암, 뇌출혈, 암은 그렇지만 뇌출혈 급성신경세는 확률이 9%씩이에요. 네. 뇌출혈 9%입니다. 심근경, 급성신근경색. 그 심근경색이라 급성신근경색. 협심증이라고 혈관이 막 막혀가지고 스텐트로 구멍 뚫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 게 있죠? 그 네. 협심증. 협심증이 심혈관 질환의 68%예요. 근데 협심증 68%는 보장 안 받고 급성신근경색만 9%만 보장받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100%를 보장받는 게 가장 좋고 뇌혈관 질환도 뇌출혈이 9%고 뇌졸중이 48%예요. 그러니까 뇌졸중과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 뇌출혈만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생보사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생보사가 뇌출혈과 급성신경세 위주로만 보장이 됐어요. 옛날에 뇌졸중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뇌혈관 질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혈관 질환이 생보사가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훨씬 싸고, 손해보험사 쪽에 특약들이 좋아요. 수술이나. 그 사실은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저는 손해보험사 쪽에 심뇌 쪽을 많이 치중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생명보험사 저희 회사 쪽에 암 쪽에 치중해서, 질병후유장애나, 이런 거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쪽, 그러니까 보험료의 경제성, 암보험이 손해보험사보다 저희가 싸요. 종신보장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보험료하고 범위하고 다 비교해보면은 이게 낫고, 야, 두 개로 나는 거 귀찮아? 하면 이쪽으로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보험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나눠서 하면서 심혈관 계통 전체적으로, 그리고 심혈관 계통이 지금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메리츠화재나 지금 KB나 지금 뭐 현대나 지금 한시적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2,000만 원, 3,000만 원 지금 한시적으로 올려서 지금 보장해주고 있어요. 요번 주에도 했는데. 근데 그게 원래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요게 다음 주나 또 떨어진다. 근데 요게, 손해보험사에서 순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방송 재밌겠어. 주식 방송하듯이. 그게, 보험사별로 아니, 이번 달 요거 좋습니다. 실시간. 아, 그 이번 머리. 주 현재 보험 현황 딱 이거. 그 머리 아파요. 그거 분석하는 유튜버도 있어요. 있어요. 저번에 네. 그 저기 영업외신 박병준이라고 원택트 그분이 그 전문가예요. 각 아. 손보사 이걸 꿰고 있어요, 완전히. 그럼 아, 그래서 상담할 이번 때. 주에는 이게 좋다, 이렇게. 뭐 그렇게 아, 있는데, 그러니까 신뢰를 받는 그럼 거예요. 이제 머리도 복잡해지고, 우리도 그걸 계속 깨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지금 생보사님 같은 경우는 교차 판매를 하니까, 네. 고객은 약간의 차이보다는 고객 관리를 내가 좋아하거나 전문가한테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H사하고 교차 판매를 하지만, 그냥 교차 판매하는 회사의 거라고, 이제 제가 소속된 회사 이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설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범위에 대한 것도 같이, 보장 기간하고, 범위에 대한 거를 같이 이렇게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설명을 해서 그런 거 보강을 해주면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요, 유병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